파라벤 같은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특히 그 과자를 살 때는요, 그 트랜스 지방이 없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네. 나트륨은 항상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 영양성분 표시 좀 잘 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구입하시는 가공식품을 보시면 그 표면에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나트륨 함량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정부 정식적으로 나오도록 돼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50mg으로 8%로 되어 있는데요. 이 8%라는 것은 1회 섭취량을 하면은 이렇게 드시면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8%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된 식품의 나트륨 함량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보가 보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푸드나라주요.kr 그리고 뒤에 있는 주소를 입력창에 입력하시면 그 음식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근데 사실 영양성분 볼 때도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밥상에도 그렇고 가공식품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나트륨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몸에 축적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뭐 털어낼 수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줄이고 싶습니다. 예, 저 교수님 지금 약 찾고 계시죠? 네. 네. 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죠. 해결해 주세요. 약보다도 더 좋은 게 앞에 말씀드렸던 칼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 세포가 나트륨, 칼슘, 칼륨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는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나트륨, 내가 국물을 버릴 수 없다 그러시면 그만큼 칼륨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늘리시는 게 방법인데요. 거의 1:1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칼슘, 칼륨 섭취도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설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 칼륨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내가 예방하고 싶다 그러시면 싱겁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칼륨 섭취를 훨씬 더 늘리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저는 야채밖에 안 먹습니다. 네. 하시는데 앞에서 보셨죠? 배추김치가 1번이었죠. 네. 다들 그 김치 드시면서 야채 먹는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야채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색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여러 가지 색상의 그런 야채들을 고루고루 섭취하셔야 되고요. 예. 보통 우리가 먹는 접시로 따지면 한 5접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야채 함량을 골고루 먹는다는 게 좀 신경을 쓰시면 나트륨 배설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 환연을 잠깐 이제 만나보셨습니다만은 이제 뭐 애호박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감자도 있고요. 그 쥐노니쿵인가요? 우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5접시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죠? 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주로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 또 과일 주스 이런 데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도정하지 않은 곡식, 통곡식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게 검은 콩과 같은 두류, 말린 콩 예, 많이 들어있고요. 과일 종류로는 곶감이라든지 바나나, 참외 이런 것이 굉장히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 되겠고요. 네, 더 나와있네요. 또 채소 중에서는 근대, 아오, 시금치, 단호박 같은 것이 칼륨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감자나 고구마, 칼륨 우수한 식품이 되겠고요. 우유도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은 이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고나트륨 시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고,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네. 음식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윤 교수님. 그 오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 이런 얘기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하루에 얼만큼 양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윤 교수님. 예. 네. 칼륨 우리가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야채라든지 과일을 꼭 드시는 게 좋겠고요. 식단에서 빼놓지 않고 일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짠맛에 길들여진 미각을 되살릴 수 있는 네.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이미 짜게 드시는 것 자체가 너무 내성이 생기시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일단 소금과 간장 대신에 뭐 아시다시피 식초라든지 후추를 이용해서 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기 포도주 시음하실 때 그 소믈리에가 어떻게 하죠? 네. 물로 한번 헹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좀 이렇게 입안을 헹구시게 되면 혀에 그